안녕하세요. 김현정 정형외과 전문의 정우서입니다. 어깨 관절은 회전근이라는 4개의 근육에 의해 매우 넓은 범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50견이라고 명명하며 통증의 원인을 모르고 증상만 치료하였습니다. 이후 초음파나 MRI 같은 진단 기계가 발달하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깨 관절의 통증은 회전근개라는 힘줄의 퇴행성 변화나 외상이나 여러 이유에 의해 염증이 시작되면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염증이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다가 치유되지 않고 파열이 발생하게 되면 회전근개 파열이라 부르게 됩니다. 어깨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시면 제가 여러분께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만져보고 테스트해보는 진료 절차를 한 다음 혈액검사, 엑스레이 검사, 초음파 검사를 하여 원인을 찾는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심할 경우에는 관절 조영술 CT 검사를 하거나 MRI 촬영을 하여 파열 상태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회전근개의 파열이 경미하게 있는 경우에는 최외충격파, 물리치료, 운동도수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을 선택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운동도수치료와 자가운동으로 어깨 운동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근력운동을 하여 치유가 촉진되도록 합니다. 파열이 심각할 경우에는 파열이 진행되어 영구적인 후유증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깨 부분 마취하에 파열을 봉합하는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만일 파열이 방치된 채로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봉합 수술이 불가한 정도가 되어 이때에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을 예방하려면 우선 운동을 하기 전에 어깨 관절을 모든 범위로 움직여주는 스트레칭 운동을 충분히 해줍니다. 다음 근력 운동을 하는데요.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은 팔굽혀펴기, 벤치프레스와 같은 앞가슴 근육을 강화하는 어깨 운동이 좋습니다. 어깨 위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작업이나 역기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운동, 수영 동작 중 접영과 같은 해로운 동작은 회전근개 파열을 유발하는 동작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자제하시도록 권유드립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공던지기를 하는 동작은 좋지 않습니다. 만일 어깨 통증이 발생한다면 조기에 병원에 방문하시어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